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던 대구의 방역망이 결국 뚫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팔뉴스는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국내 31번째 확진자는 서구에 거주하는 61살 여성입니다. 네, 이 여성은 발열 등의 증상이 나온 뒤에도 교회와 호텔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잇따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방문한 계명대 성서 동산병원 응급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먼저 박철희 기자입니다. 폐렴 증상을 보인 31번째 확진자가 수성구 보건소를 찾은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곧바로 대구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졌고 오늘 새벽 5시쯤 코로나19 감염증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이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던 중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인데 현재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인 대구의료원에 격리치료 중입니다. 이에 앞서 이 여성은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성구 범어동의 세로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 입원 기간 중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와 동구 방천동 킴벨 호텔을 잇따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발열 증상은 지난 10일쯤 시작됐는데 당시 세로난 한방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것도 하나 이유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됐다 생각하지 않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올 들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고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남편과 아들은 코로나19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가족과 직장 동료, 확진자가 탄 택시 기사 등 모두 1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수성구 보건소 직원 11명도 격리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방문한 계명대 성서 동산병원 응급실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병원 측은 어젯밤 폐렴 증세를 보인 37살 여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고 신규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TBC 박철입니다.